이 여자가 진짜. 라커룸 가서 옷 갈아입고 이 작업복 줄 테니까 갈아입고 와요. 싫어. 그럼 그 상태로 물 질질 흘리면서 서울 올라가던가. 아, 괜히 작업복 반납해가지고 말을 엄청 안 들어. 에휴. 그래서 작업시간 내내 골라낸 돌도 다 못 챙겼고 이세인씨 지금 옷 갈아입으러 갔습니다. 회사는 매 순간 평가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. 당연히 각 개인 사정 모두 고려할 순 없는 거고요. 각오하고 있습니다. 두 사람 다 오늘 평가 점수는 없습니다. 하나도요? 결과물이 하나도 없으니까요. 네. 민망하지도 않아요? 다들 보잖아요. 이럴 땐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는 게 덜 창피해. 비켜. 자, 출발하죠. 네. 애가 하루 만에 아주 볼이 쏙 빠지면요 안쓰러워 죽겠어요. 또 옷은 또 왜 그래? 물에 빠져서 동료한테 빌려 입고 왔대요. 오빠 스타일 진짜 웃기다. 할아버지, 저 수습교육 이거 계속 해야 돼요? 하기 싫으면 언제든 그만두라. 전화해줄까? 아버지, 그냥 애가 하도 힘이 들어서 그냥 하는 소리죠. 네, 우리 세인이가 한다면 하는 애잖아요. 아들 그렇지? 아, 난 힘들어 죽겠다고요. 그럼 네가 말한 대로 내일부터 나가 살아. 너 오라는 데 많다면서 서로 연봉 더 준다고 난리라면서. 저 올라가요. 세라 너 뭐하고 있어? 빨리 오빠 가방 올려다 주지 않고. 왜 나한테 화를 내? 좀비도 차서방 올 테니까 용원원도 같이 들어와 얘기 들어. 무슨 얘기요? 아, 너들이 주차사까지 하고 난리 치는 김간호사 얘기지 무슨 얘기가서. 에이. 여보, 아버지가 마음 흔들리시는 거 아니야?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만약에 아버님이 진숙 씨 반대하면 고모부가 아버님 말씀 들으실까? 안 들으면 아버지하고 등지는 거고 뭐 들어도 우리한테 손해날 건 없지. 응? 아버님 속을 알 수가 있어야지. 힘들어 죽겠다. 아니야. 자세히 얘기 좀 해봐. 취직이라니. 나 이제 회사 다닌다고요, 왕할머니. 아니, 오다가 나 말도 없이 새벽까지 나가더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? 그 네 서류 잘못돼서 불합격 처리됐다고 울고 불고 하지 않았어? 그 회사 말고 다른 회사. 그러고는 다른 데 원서냈던 데서 연락이 온 거야? 예. 아니 근데 그런 얘기를 왜 이제서 해? 또 잘못되면 실망하실까 봐 그랬지. 드디어 할머니 손녀딸 고은님이 만년 알바생, 만년 취업 준비생에서 드디어 신입사원이 된 거라고. 좋지 좋지. 아유 잘 됐다. 응? 고랑이 이랑되고 이랑이 고랑된다든 옛말 그런 거 하나 없지 뭐니. 그 회사는 네 서류 문제 안 삼은 거야? 내가 자초지종을 잘 설명해 드렸더니 괜찮대. 아유 준영이 그게 일을 빨리 해결을 해야 할 텐데. 양해 구했다니까요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그래 어떤 회사인데? 회사는 탄탄하고 괜찮대? 풀빛사랑이라고 유기농 유통업체인데 그 분야에선 우리나라 최고야. 오늘부터 수습 교육받고 내가 잘만 하면 인턴도 되고 정식 사원 되는 거야.
내가 뭘 했니? 아이고, 그 조은님이만 믿고 가만히 있으랬더니 고세를 못 참고 그냥 들쑤시고야 난리를 치더니만은. 에미노 뭐 식당인가 그거 나간다는 건. 할머니, 식당 나가려고 그랬어? 아니야, 누가 좀 도와달라 그랬어. 절대 하지마 할머니. 수습이라 많진 않지만 나 월급 받는단 말이야. 이제 내가 이 집 가장이야. 내가 돈 모아서 할머니 개인 택시 꼭 뽑아줄 테니까 그때까지 두 분이서 그냥 손잡고 등산이나 다니셔. 알았지? 아유, 얘 우리 은님이 취직됐댄다. 어, 정말이야? 아이 뭐. 너 잘됐다. 야, 진영아, 은님이 취직됐대. 너 어디까지 아무 말 없었잖아. 회사 이름이 풀빛사랑이라고 전에 원서 냈던 데서 우리 은님을 워낙 잘 봐가지고 연락이 왔대잖냐. 어떻게 된 거야? 뭐가? 갑자기 무슨 취직이냐고. 유가족 특례. 뭐? 바르트. 그 사람 다니던 회사에서 유가족 특례로 입사시켜줬어. 야, 너 미쳤어? 나 이제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어. 뭘? 어떻게 살 건데? 내 서류에 있는 대로. 사별한 여자. 내가 해결해 준다고 했잖아. 나도 쉽게 결정한 거 아니야. 근데 준영아, 난 고생만 한 우리 할머니 호강시켜드리고 싶어. 나 취직됐다고 좋아하시는 거 너도 봤잖아. 수습 사원으로 교육받고 그 결과로 정식 사원 뽑는 거야. 만약에 내가 수습 교육 통과하면 그건 내 실력으로 된 거라고. 그땐 다 얘기할 거야. 야, 고은님.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그래도 문제 된다면 미련 없이 포기할 거고 내 능력 인정해서 받아준다면 정말 죽을 힘 다해서 열심히 살 거야. 그때까지 나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 안 해. 여기서 뭐해? 어? 아, 물 좀 마시려고. 예. 은님이 취직됐던 회사가 성주 씨 회사 맞지? 그 아저씨한테는 그냥 모른 척해. 그런 거 알아봐야 서로 부담만 돼. 준영아. 엄마, 내일 성주 씨 장인어른께 인사드리기로 했어. 정식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. 그 아저씨는 가족들 없어? 어떻게 전 처가 식구들한테 먼저 인사를 해? 부모님 모두 일찍 돌아가셨고 누나가 한 분 계신데 외국 나가 사신 지 오래되셨대. 성주 씨한테는 그분이 아버지 대신이야. 가지마. 인사를 하려면 당연히 우리 집부터 먼저 해야지. 이제부터 그 아저씨한테는 전처 가족들보다 우리가 먼저라고. 엄마 진료 갈 때마다 마음 불편해. 모르는 분들도 아니고. 아, 우리 집 먼저라고 글쎄. 나 분명히 말했다. 우리 은님이 꼬물꼬물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커서 취직도 하고. 세월 참 빠르다. 와, 할머니가 나 업고 있네? 응? 업고 노래 안 해주면은 너 잠도 안 잤어, 네가. 맞다. 내가 5살 때까진가 그랬지? 근데 할머니는 왜 맨날 내가 불러달라는 노래는 안 불러줬어? 아, 날 저무는 하늘에 별이 사명제 반짝반짝 정답게 비추이더니. 나 이 노래 들으면 잘 자는데 맨날 다른 것만 불러주고. 그러니까 말이다. 곧 너가 자. 내일도 일찍 나가야 한다면서. 맞다. 지각 세 번이면 무조건 불합격이야. 할머니, 왕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. 저기 피가 땡기는 거지. 저 애미가 갓난쟁이 때 해주던 노래잖냐. 오늘 진숙이가 은희 매미를 봤다더라. 진숙이 찾아왔더래요? 아, 네가 두 눈 이렇게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찾아오기는 어딜 찾아와. 그냥 길에서 우연히 봤대. 아니, 알 거 없어. 먼 발치서 그냥 보기만 했단다. 행여라도 또 보고 덜랑 아는 척도 말라 그러세요. 걔가 말 안 하면 몰라. 니 성질 뻔히 아는 앤데.